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솔직히 항상 그 카푸어 근황이 궁금하다, 그동안 나도 카푸어들 알려달라. 하지만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항상 우리 카푸어의 원조 있죠, 다 그 녀석 아시잖아요. 그 녀석 좀 나오게 달라. 그 녀석 잘 지내나요? 그 녀석 K5 잘 있나요?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 녀석을 한번 만나러 왔습니다. 진짜 이게 몇 년 만에 그 녀석의 출연인지. 일단은 제가 오늘 그 녀석 잠깐 만나봤는데, 야, 나이 먹었더라고요. 여전히 카푸어로서 좀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의 근황은 어떤지, 일단 제가 오늘 만나보도록 하고,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차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다 알죠? 이 색깔의 K5 아시잖아요. 우리 원조 카푸어, 우리 또 준 PD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빨리 준 PD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이고, 반갑습니다. 준필입니다. 이야, 야, 너 지금 몇 년 만에 등장이야? 네? 아, 전 3년 됐죠. 나이가 몇 살이지? 아, 저 이제 25. 다섯이라고? 제일 꽃다울 나이입니다. 야, 우리가 네. 너 19살 때 만났잖아, 알지? 너 고딩 때 만났잖아. 네. 아, 그렇죠. 애다운 얼굴이 없어졌네. 야, 등치 왜 이렇게 커졌어? 아, 저 요즘 좀 잘 먹고 다녀가지고. 야, 키도 지금 더 큰 것 네. 같은데, 옛날보다? 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갑자기? 아니, 키도. 왜 이렇게 잘해줘요, 갑자기? 아니, 내가 많이 착해졌거든. 네? 야, 너 이 K5 아직 잘 타고 있었네? 아, 잘 타고 있죠? K5로 몇 편을 뽑아 먹었냐, 그지? 이걸로 한 10편 정도? 계약기부터 네. 해가지고, 네. 막 언덕길도 올라가고, 이거 막 출고기도 찍고 네. 다 했잖아, 그지? 맞아요. 야, 근데 네. 요즘에 또 근황이 궁금한데, 지금 요즘 뭐하고 지내? 요즘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료가 많이 줄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네. 야, 요즘에 무슨 일 해, 근데? 아, 저 군인이에요, 지금. 근데 군인인데 어떻게 여기 어떻게 나왔어? 네? 머리도 긴데? 공익이요. 아, 지금 공익생활하고 있어? 네, 아주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럼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이야? 네. 언제 제대야? 내년 6월이요. 아, 내년 6월에 네. 제대야? 네. 야, 그럼 지금 거의 상병? 아, 그렇죠. 지금 상병 월급 딱 받고 있습니다. 짬 좀 되네. 네, 짬 좀 찾았죠. 지금 공익하면은 네. 뭘 얼마 정도 벌어? 그러니까 식비랑 이제 교통비가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래도 야, 짭짤하네. 옛날에 비해서 좀 벌이가 좀 줄어가지고. 그치, 너 옛날에 한창 할 때는 막 PC방이랑 네, 막 편의점 알바하고 네. 했었잖아. 한 3개씩 돌려가지고 하면은. 네, 이 공익하는 동안 다른 알바하면 안 되잖아. 아, 맞아요. 다른 알바하면 안 돼요. 아, 여러분들, 오늘이 또 주말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네. 진PD가 잠깐 이렇게 좀 나와줬는데, 아주 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 여기 유튜브에 지분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옛날에, 야, 우리 옛날에 조팝 시절부터, 네. 그렇지. 네. 주주잖아요, 주주. 아, 그렇지. 야, 그래도 그동안 차가 좀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똑같죠. 뭐 네. 하나 꾸며놓은 게 하나도 없네. 네, 이제 귀찮아요. 야, 여전히 네. 세차도 안 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이게 파란색이라 그렇지 이게 지금 엄청 들어요, 차가. 아, 비와서 그래, 비와서. 아, 비와서? 비와서 그래. 아니, 야, 너 정도 카푸어면은 뭐 이제 슬슬 뭐 차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요즘 좀 생각하는 게 있죠. 아, 또 생각하니까 또 나온 거잖아. 아, 왜 그러세요? 느낌이 많이 안 좋아하셨는데? 야, 근데 요번에 소나타도 새로 나온 거 봤지? 네. 신형. 네. 이 디자인보다 좀 더 나은 거 같지 않아? 아이, 소나타는 동급 저 안 보는 거 아시죠? 야, 근데 너도 이제 네? 나이가 좀 먹었잖아. 네. 지금은 이제 K5 탈 때 좀 이제 어린 느낌 안 들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거 같아. 아,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아, 여전히 근데 악동같이 되게 잘생겼다, 얘. 네. 아, 근데 차 되게 편해요? 아, 편해? 여전히 잘 어울리는데, 야, 근데 너 좀 진짜 키가 좀 큰 것 같아. 신발이 좀 높아가지고. 아, 신발이 좀 높은 네. 거야? 근데 여전히 항상 반바지 입고 다니네, 아직도? 네, 아, 더워요. 아, 더워서? 네, 열이 많아서. 야, 근데 우리 또 채널 보신 분들은 너의 근황이 너무 궁금하잖아. 아... 일단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선납금 10% 넣고 60개월 돌렸잖아. 네. 그때 월 납입금이 얼마였지? 그때 월 납입금이 300 빠져서 차값이 3,300이니까 3천만 원 60개월 해서 50만 원이요. 아, 50만 원? 네. 야, 그때 보험료가 그때 250에서 260이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보험료가 얼마 나와? 제가 또 엄청 살살 타잖아. 사고도 안 났어? 한 번도 아, 진짜로? 한 번도. 지금 80만 원. 80만 원? 네. 성공했구나, 너. 아, 근데 사고 안 내니까 쫙쫙 줄더라고요. 야, 네. 나이 먹은 게 성공한 네. 거구나. 예전에는 한 달에 한 월 100 나갔거든. 그때 3,300 주고 산 차고 지금 월 네. 50에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써? 20이요. 20. 여전히 한 20? 네. 이제는 돈 80 나가네, 한 달에 이 차만? 80만 원 정도. 야, 그럼 예전에는 너 그래도 알바에서 한 달에 한 150씩은 벌었는데 네. 보험료가 줄어도 생활은 더 궁핍해진 거 아니야? 지금 100 벌면? 근데 그래도 공익 가면은 밥도 주고 점심도 먹고 저녁은? 저녁은 또 그냥 이렇게 좀 얻어먹기도 뭐, 하고 이렇게 또 삼각김밥 먹고 삼각김밥 먹고 컵라면 또 조금 끓여먹고 아 컵라면 또 그러면서 타는 거잖아요 원래. 아,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 네. 요 K5 탈 때 이제 그 만족감은 좀 떨어지지, 옛날에 그 신나던 마음은. 이제는 그냥 뭐 편안한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근데 여전히 차 봐도 아직도 이쁜 것 같아? 근데 이쁘긴 이뻐요. 새 차 하고 보면은 차가 이쁘긴 이쁘다. 아직 할부가 남아서 이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이 차가 지금 한 몇 개월 남았어, 할부? 아마 한 30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직
보이죠? 그 차가 이뻐 보이네. 네? 잘 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차를 좀 튜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 이 차 튜닝 하신다고요? 네. 근데 한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꽁돈 77만 원 생겼거든요. 갑자기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이 뭐예요? 모르면 최대 77만 원 손해라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만 바꿔도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요즘에는 이거 K5 사잖아. 네. 이 위에 썬루프 안 달아도 여기 이제 유광으로 나온대. 아, 그래요? 어, 이거 별 관심 없냐 그런 거? 뭐 옛날에 네. 이거 유광으로 바꾸네 보내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아니, 이거 괜찮아요. 아, 괜찮아? 네, 별 차이 없는데 뭐 이게 뭐 다른가? 야, 이 정도로 요즘에 네. 비 맨날 오잖아. 네. 이 정도면 비에 씻겨 내려가서 요거보단 차가 깨끗해야 되는데. 네. 정말 세차 안 하는구나. 아, 근데 이 차가 파란색이라서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더러워 보이는 게. 아, 차가 금방 네. 더러워 네. 보이니까? 자동세차 맨날 돌려요. 야, 내 추억이다, 진짜 디자인. 아, 야, 이 차 받을 때 너 진짜 기뻐했었는데, 그치? 재밌었는데. 어, 막 날뛰고, 네. 와, 드디어 나도 네. 차가 생겼다, 막 이러고, 카푸오지만 너무 네. 행복하다 그랬잖아. 그때 알아볼 때가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아, 그치. 월 납입금 계산하고, 보험료 얼마 맞아, 맞아. 나오고. 아, 그리고 너 그 예전에는 네. 이거 이제 우리 같이 촬영하다가, 네. 그때 여자친구 있었잖아. 여자친구랑 뭐 또 쇼핑몰 한다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막 여자친구랑 쇼핑몰로 대박이 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아,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아, 차제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 TV는 사랑을 실 거야? 네. 아, 그때 그 여자친구 헤어졌어? 아이, 그럼 그것까지 왜 박지? 왜 그래요, 또? 이 트렁크 여전히 수동이지? 네. 어, 한번 보여줘. 어, 바꾼다 뭐다 했는데, 귀찮더라고요. 또 내리는 게 또 맛이니까. 아, 요즘에 내 영상 안 봤어? 왜요? 뭐 술병이든 뭐 이런 거 없어? 술병이요? 속옷이라든지? 아, 소주병 이런 거 안 굴러 다녀? 소주병이요? 야, 근데 너 여기 왜 이렇게 옷이 많아? 응? 아, 이게 다 공익복이에요, 공익복. 너 이거 뭐야? 이거 골프백은 뭐야? 응? 너 골프도 쳐? 아니요, 안 쳐요. 뭔데 이거? 주운 거예요, 어디서? 주웠다고? 네. 근데 딱 봐도 안 쓰는 것 같긴 네. 하다. 거의 그냥 네. 상 남자의 트렁크다. 야, 이렇게 들어. 전부 다 운동이야, 운동. 얘가 이제 소나타도 네. 자동 나왔잖아, 트렁크. 소나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 관심이 네. 없어? 좀 수입차에 관심이 생겼어? 이제 수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아, 수입으로? 지금 제네시스. 야, 아, 그런 걸로? 네, 급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 일단 공이 끝나면? 네. 야, 그리고 자동 아니잖아, 이거. 네. 네. 그 이렇게 차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뚜껑 닫아? 이렇게 닫는다. 손은? 네? 손. 그냥 뭐 이렇게. 아, 그렇게 났어? 그냥 이렇게 하고 차 운전해도. 아, 상남자 같이? 별로 뭐. 이렇게 좀 털면 되죠. 아, 그래. 네. 실내도 한번 보여줘. 아, 실내가. 왜? 아, 좀 보여줘. 실내가. 이게. 제가. 와. 이야, 옛날에 그 깨끗했던 시트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게 또 가죽 클리너가 있긴 한데. 아, 또 안 쓰지? 야, 요 사이 먼지 봐봐, 지금. 야, 이게 뭐, 야, 실내 세차 한번 해야겠다, 이거. 정석이 한번 돌려보죠. 아, 요즘에 진짜 차에 좀 관심 없이 다니는구나. 처음엔 진짜 깨끗했는데, 네. 이게 실내 가죽 클리닝을 안 하니까 이게 더러워지는구나, 많이. 뒷자리 좀 치워야겠죠? 아, 야, 너 진짜 차가. 야, 그래도 야, 너 책도 있어? 아니, 짐칸. 세이노가 누구야? 네? 세이노의 가르침? 모르겠어요. 외국인인가? 저 백년어리 너 요즘 허리가 안 좋아? 강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진짜 네. 찐 카푸의 차를 보게 되는구나. 멋있죠? 응. 야, 그럼 지금 공익 생활을 하고 있잖아. 공익도 막 뭐냐. 일병, 이병, 뭐 병장 이런 게 계급이 다 있어? 어, 네. 개월수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계급. 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요. 아, 연차별로 이제 돈을 얼마나 준다던가 그런 건 있어요. 아, 거기도 단학가 쓰고? 네. 단학가는 안 쓰죠. 아, 단학가 안 써? 네, 네. 요 쓰고? 네. 완전 맞게 군대 생활 이런 건 아니네. 네, 그냥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 야, 근데 좀 너 좀 이제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 이제. 옛날보다 좀 덜 까불고. 네? 옛날에 막 미친 듯이 까불더니. 아, 그래? 아, 근데 뭐 이제 뭐 없어요. 아, 이제 뭐 까불고 네, 뭐 이런 거 없어. 또차 사야죠 이제. 아, 이제 또차 사야 돼. 야, 근데 너 또 귀여운게 이런데 또 인형은 달아놨다 또? 이 인형은 왜 있는 거야? 전 여자친구가 아니야? 추워? 그런 게 아니고? 어, 전 여자친구가 추워? 그런 거야? 아, 그냥 인형 뽑기 하다가 못 뽑혀가지고. 야, 옛날에는 좀 그래도 이 차 아껴서 타더니 네. 어, 지금은 거의 그냥 이 차와 한 몸이 되었네? 어, 막 타는구나 그냥. 어, 이제 좀 짜세 좀 나오는데? 너가 이거 22살 때 이걸 샀잖아 그때. 네. 그때 당시 그래도 너가 이걸 이 차로 좀 주변에 먹혔잖아.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안 먹히지? 지금 이제 25이 됐으니까. 아,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해. 아, 그런 네, 생각을 안 해 네. 이제? 네.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 또 차가 또 생길 때가 됐나? 어, 그렇기도 하고. 어. 글쎄요, 딱 그때 이제 한창 이제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어. 요즘은 또 그런 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그래도 공익을 하면은 네, 네. 그 뭐냐 그래도 주말에는 쉬잖아. 네. 그러면 보통 친구들하고 뭐해? 운동하고. 어. 운동하고. 술 먹고. 그 뭐냐 헌팅 포차 엄청 다녀서 그랬었는데. 헌팅 포차를 왜 갑니까? 어, 아까 나한테 막 노하우 아니에요. 줬잖아. 아니에요. 헌팅 포차 왜 가요? 아, 그래도 너가 지금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야, 예전에는 그래도 알바라도 해서 그때 막 이것저것 알바 많이 했잖아. 네. 그래서 한 150만 이렇게 벌고 해서 그때는 좀 그래 이렇게 네. 유지하고 젊으니까 타면 네. 되지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익이다 보니까 월급 네. 좀 적잖아. 그러니까 생활이 더 궁핍해지거나 이러진 않았어? 근데 또 밥도 해결이 되니까 밥 한 끼가 은근히 커요. 이거 네
이 패션을 네. 보니까 정말 네. 옷에는 관심이 없구나. 아 이건 이제 뭐 한 3년 됐죠 이번에. 나 이거 나 군대 네. 그 네. 활동복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아 요즘 공익 또 활동복이 나오나. 운동복. 아 운동복. 네 정말 옷 사는 데는 돈이 네. 안 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 근데 거의 돈 나갈 때가 또 어디 있어 그러면 현재? 뭐, 없어요. 뭐 식비 뭐 이런 것뿐이네. 그 예전에 살던 데는 네. 잘 살고 있지. 그 귀신 나왔던데요. 아, 그렇죠. 아 귀신이랑 네. 많이 안 마주쳤어? 네. 아 거기는 아주 거기는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귀신이 좀 이쁘단 네. 소문이 있던데. 네. 이쁘다 소문. 아니야. 그거. 아 근데 요 실내는 네. 야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소나타가 나왔어도 이거 좀 세련되긴 했다. 네 실내 세차 좀 했으면 좋겠다. 야 방향지까지 더러. 실내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손세차? 알았어 알았어. 안 해주실 거잖아요. 아 좋게. 또 그때 우리 시청자들이 엄청 궁금했거든. 갑자기 준 네. PD 어디 가냐 막 이렇게. 네. 그럼 그때 이 카메라를 이제 그만두고 네. 그때는 이제 뭐 했던 거야 그러면? 대학교 이제 복학하고 뭐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냥. 아 그때 몇 학년까지 했어? 저 이제 4학년 1학기까지 했어요. 그럼 네. 그때까지 계속 그냥 알바하면서 네. 대학교 다니고 네. 공부는 안 했을 것 같고 네. 내 생각에 어떤 차가 또 나왔나. 이제 이 차도 사고 싶다. 아, 저 차도 사고 싶다. 네, 네. 아, 그렇게 한번 지내다가 네, 이제 네. 군대 가고 훈련병 생활도 좀 해보고. 네, 네 훈련병 생활 하고. 철 좀 들었어? 아, 그럼요. 아, 그래 이제. 네. 너 그럼 제대가 언제지? 제대가 내년 6월이요. 내년 6월에 딱 나왔어. 네. 이제 완전히 사회인이 되었잖아. 네. 그럼 26이야. 네. 어떤 차로 바꾸고 싶어 이제? 지프 랭글러요. 아, 랭글러? 네. 랭글러. 왜 갑자기 또 랭글러야? 아, 모르겠어요. 여기 지프 랭글러가 아, 근데 너무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너랑 좀 잘 어울리긴 해. 네. 또 옛날에 비해서 좀 등치도 네. 좀 커지고 네. 이제 얼굴도 좀 남자가 좀 네. 돼가는 이런 느낌에 네. 또 지프 랭글러 하면 또 네. 뭔가 개성 있는 차잖아. 왜 또 갑자기 또 한 번씩 또 한번 갑자기 만들려 그러는 거야, 이거? 가끔 한 번씩 또 주말에 심심하고 하면은 제 이렇게 군생활 동안 출연 좀 시키고 할 테니까 또 준 PD의 또 소개팅? 소개팅 좋죠. 아, 소개팅 좋아? 네. 현재 이렇게 네. 현재는 카푸어지만 네. 또 열정, 미래가 있는 열정적인 내년 6월 이후에 지프 랭글러를 타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분들 많이 연락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또, 야, 그래도 진짜 이 K5가 네. 진짜 너한테 네. 초롱텀 시승기잖아. 거의 3년 탔으니까. 네. 지금 5만 8천. 5만 8천? 네, 5만 8천이에요 지금. 그래도 아직도 이 K5가 네. 인기가 네. 많단 말이야. 소나타라. 이거를 또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 3년 탄 이 네. 오너가 한번 얘기 좀 해줘. 아니, 어떤지. 3년 타보니까 진짜 이 차를 왜 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왜?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이 가격대에 이 옵션이 없고. 크루즈도 다 되고. 네, 그렇지. 크루즈 다 되고. 통풍 시트 다 있고. 네, 통풍 다 있고. 열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옵션은 웬만한 네. 게 다 있고. 네.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다. 네. 그리고 연비까지 좋으니까. 연비 한 몇 정도나? 아, 연비가 고속도로 타면은 저는 크루즈 해놓거든요. 고속도로 해놓으면 그럼 한 18? 아 18? 네, 기본적으로 그냥 18은 나와요. 우리 네. 너가 이제 옵션 단어 3,300이 샀잖아 이거를. 네. 근데 아마 지금은 가격이 또 더 오르긴 했거든. 네. 근데 아직도 소나타 살래? K5 살래 하면은? 전 K5. 아직도 K5? 네. 그래도 K5가 좀 더 디자인이 좀 더 날카로운 그런 게 있지 않나. 근데 이런 또 강력한 차 네. 같은 거 있잖아 디자인이 네. 네. 쉽게 질린다고 하더라고 다. 또 안 질렸어? 아니 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가끔 보면은 이제 이쁘긴 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단점? 네? 아 이건 진짜 별로야 이런 거. 단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가격대에 단점을 말하기가 아 그치 요 차를 살 때 뭐 네.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으니까 선루프 넣는 거 추천해 안 추천해? 저는 별로 딱히 아 선루프 열일 없지? 네 불편한 점은 못 느끼겠어요. 저 그 전에 썼던 게 아니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이런데도 이제 여전히 국산차는 이런 짐 수납하는 데가 많아서 좋아. 이런데도 되게 넓잖아 팔걸이도. 임마 수명단추. 야 수명단추 새끼야. 뼈사가. 아, 그래도 진짜 널 기다리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거든. 네. 또 우리 원조 카푸어로서 네, 인사 좀 한번 해줘. 3년 전에 K5 뭐 어떻게 재벌 형님 통해서 잘 사가지고 잘 유지하고 있고요. 뭐 지금 월급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전역하고 하면은 그치. 이제 다시 대학교 이제 졸업도 하고 4학년 2학기 남았거든요. 또 알바도 열심히 하면 되지. 네, 또 알바도 열심히 하고 저도 소개팅 하실 분들 그러니까 연락. 결국 목표 우리 카푸분들의 맞선님이잖아. 카푸분들은 잘 모르겠고 소개팅 한번. 알았어, 내가 또 모집 한번 해볼게. 소개팅 전문. 일단 그럼 모집 한번 해볼게. 소개팅의 왕. 재벌 포츠 한번 가자. 하여튼 네. 다음에 또 쉬는 날 있으면은 네. 또 유튜브왕 나오면 또 이렇게 출연 한번 해주고 또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차 안 판 게 참 용하다. 팔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랭글러까지 또 사게 되면은 진짜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 랭글러 기대하세요. 그때 난 월 200 벌어야 돼. 그래도 벌 수 있겠지? 그냥 벌죠. 그냥 벌어? 이 자신감 대박이다. 저 그때 그러면서 샀잖아요.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뭐 어렸으니까.